6절에 결활하는 내용이요. 결활에 보면은 자, 초성은 재중성상하고 초성은 좌상이구나. 왼쪽 위에 있고, 왼쪽이나 위에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왼쪽이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응읍과 읍할 때 이거죠? 읍하고 이응.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읍에 있는 꼭지 없는 히읗하고 이응은 어언, 그죠? 언문에서는, 그죠? 우리말에서는 용상동이라 서로 함께 쓴다. 다시 말해요. 지금은 읍자다, 욕자다 다 동그라미 이응으로만 쓰고 있죠? 그래서 함께 쓴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성의 열한 글자. 중성의 열한 글자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썼던 앞에 후민정음해에서 아의 해서 쭉 나왔던 거 있었죠? 그 열한 글자는 바로 부초성, 초성에 붙이는데, 원자는, 그죠? 원이라고 하는 거참 그죠? 아래아자의 아자는 그 횡서의 아래나, 그 다음 아래에, 옆으로, 그죠? 옆으로 쓰는데, 그 아래나, 그 아래에 쓰고, 그 다음에 우서종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쓸 때는 오른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욕, 그 다음에 서, 종성. 종성을 쓰려고 하면은, 그럼 종성을 쓰려고 하면 어디에 써야 하는가? 지금은 참 쓰지만 옛날에 얼마나 곡정스럽게 생각. 중성과 초성의 아래에다가, 다시 받침이죠?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초성이 있고 중성의 그 아래쪽에다가 접착사라. 그냥 딱 붙여가지고 써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초종합용. 초성과 종성은 합해서 쓰는데 각각 병서하기도 하고 또 나란히 두 글자씩 겹쳐 쓰기도 하고 뭐세 글자 쓰기도 하고 또 중성 또한 유합 중성도 그다음에 중모음 그다음에 복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초성 중성 같은 경우도 복자음 중자음 이렇게 있는 것들은 합실자재라 다 스스 다 실자입니다. 다 그런데 두는데 다이 초성 같은 경우 다 어느 쪽에다 둔다? 그 왼쪽에다가 두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언지사성은 우리말에서 사성 아까 평성 그 다음에 뭐예요?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되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어두시면은 이제 헷갈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성은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랬죠? 하이변니까 평성인즉 활자 그죠? 활자가 있고 궁이다 그러면 우리말로 좀 활이라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성인즉 뭐냐 돌이라고 하는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칼은 칼이 아니라 갈 그랬죠? 갈은 위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붓이죠? 붓 필자는 붓은 입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차사물 이네 가지 물건을 가지고 보건대 네 가지 물건은 뭐예요? 지금 나왔던 활, 돌, 칼, 붓. 그죠? 우리말로 다 읽어야 돼. 붓. 이네 가지 물건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가해할 수 있느니라. 음은 인좌점사성분하니 음은 왼쪽에 있는 점으로 인하여서 이게 몇 성인지 사성에, 그죠? 사성을 나누니 점이 하나가 있으면은 뭐가 되고? 거성이 되고 이두 개가 있으면은 상성이 되고 무점이면 평성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 다음에 어입 우리말의 입성은 무정 정함이 없어서 역그 다음에 가점이라 그죠? 그래서 정함이 있어서 때로는 뭐냐면 점을 따라서 그죠? 뭐 이제 상성 같은 거성 입성 같은 뭐좀 뭐죠? 그 거성 같은 입성 평성 같은 입성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고 문지 입증 평성은 참 점이 없으니까 문지입즉 한문의 한 중국어의 입성인즉 그 사거성이라 거성과 비슷하니라 그 다음에 방언과 이역 그죠 방언과
이어 예산, 방어는 우리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속, 저기 세속의 말에서는 만부동이라. 자, 오만 가지로 다 같지 않으니 유성무자. 그냥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서난통이라. 그래서 글이, 그죠? 서로 통하기가 참 어렵더니, 그죠? 글이 참 통하, 왜냐?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그동안에 쭉 뭘로 썼느냐면은 전부 다 한문을 한자를 빌려다가 다쓴 거죠. 그래서 빌려다가 쓰니까 글이 서로 간에 통하기가 어렵더니 일조 제작 모 신공 더니 신공이러니 신공이라 일조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거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제작하였다. 모으면은 가지런할 모 또는 뭐이 가지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작하여서 그죠? 가지런히 했으니 이것이 신의 공변 신의 뭐야? 신의 솜씨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제작하여서 만들었으니 신의 그죠? 그 신의 그 장인인가? 그 신의 뭐예요? 신공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공인가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세종임금을 두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이렇게 해주니까 대동천고의 계몽룡이라 대동의 그죠 이렇게 우리 동쪽을 조선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대동의 1000년 동안의 몽롱함을 다 열어주셨도다 다들 환하게 그저 빛을 열어주신 분이 빛을 열어주셨더라라고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뭐냐면은 용자래 그죠 어떻게 어때요 글자를 써는지 계속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용자래가 지금 나옵니다. 초성은 뭐가 초성 같은 경우 초성의 기역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된다 감 감이 뭐예요 감감 감. 상성으로 해서 이 글자 표시했죠 그 이건 시 감이라고 쓰는 거는 이게 바로 감감 시자를 감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갈갈 뭐예요? 우리 갈대가 되는 거죠. 갈, 갈, 갈대밭, 갈, 갈. 그러니까 갈, 갈. 그 다음에 키역자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욱해, 욱해, 욱해가 뭐예요? 욱해. 이게 제가 우리말을 저기 어떻게 썼나 혹시 어디서 써놔봤더니 그 뭐죠? 송기숙 선생이 쓴그 자락, 자락, 자락골비가? 자락골비가에 이말 쓰긴 써요. 그러니까 시골 말에 지금 이게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면 놈들은 우케멍석에 앉았던 참새떼처럼 와 웃으며 우르르 도망쳤다. 우케멍석. 우케멍석이라면 거기서 미 용도라 그랬죠. 아직 방아 찢지 않은 벼. 아직 방아 찢지 않은 벼를 이제 방아 찧으려고 그 멍석에다가 요렇게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방아 찢지 않은 그 벼를 뭐라고 하냐, 욱해라 한다, 이 소리, 욱해. 그러니까, 욱해멍석이다. 그러면 이제, 벼 찌르려고, 나락에서, 나락 훑어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나락 훑은 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아니, 벼찐 말고, 그냥, 나락, 나락, 나달갱이. 벼이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식해졌으니까, 벼이삭은 요거 다 달려있는 게 되고, 요거 나달갱이. 아직, 아, 나락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아, 이거 나락 뺀다 하고, 이거 다 요것까지인데? 나달갱이를 그냥 나달갱이 하나? 나달? 나달은 또 껍질. 조, 벼, 그 다음에 보리 같은 이 나달을 이, 뭐야, 이거 홀치기로 해서 홀쳐요. 그게 나락인데.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껍질까지 있는 거. 나락? 그냥 나락이라 그러나요? 나락? 나락, 그래서, 나락멍석. 그러니까 나락멍석이다. 그러니까 나락이다. 어쨌든, 욱해. 옛날에 그 욱해라고 했고, 어쨌든, 저 송기숙 선생님 소설에 욱해멍석이라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이게 쓴다는 소리죠, 지금. 그죠? 이 전라도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쓰는 것이 되고. 그냥 콩은 그대로 쓰네요. 그죠? 콩은 콩위대두가 되고, 이제, 이제는 이제 앞에서 쭉 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읽어봐라, 이 소리에. 읽어보면서 이게 또, 이게 바로 그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형자 쓴 경우가, 는 바로 뭐냐면, 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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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뇌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수달 달이라고 하는 건데, 아, 뢰가 아니라 수달 달자인데, 너구리, 너구리. 그 다음에 서해. 서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유시가 되죠? 유시가 또뭐 옆에 이거를 지금 서해 그러는데, 이 말도 좀 성해짱. 성해짱. 지난번에 그 무지무지 추웠을 때, 뭐라 하더라, 이놈들이. 뭐 뉴스에 보니까 참, 뭐 유빙이 떠다닌다, 이 표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냥 얼음이 떠다닌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흘러가는 얼음이 또 다시 또 떠다닌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요즘에 정말 이른바 나름대로 유식한 채 하려고 하면서 유빙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내가 그래서 떠다닌다 그래서 저거를 참 우리말로 얼음이 그냥 떠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성애짱. 그걸 성애짱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원래 성애짱이라는 말은 썼던 것 같아요. 성애짱. 근데 그 조선시대는 그냥 일단 서해라는 말로 썼던 거. 이렇게 유시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유빙이라 보시면 돼요. 유빙. 그 다음에 디귿자는 어디에 쓰냐면은 뒤. 뒤. 그러니까 뒤가 되니까 위, 모가 되니까 뭐가 되면 띠. 띠 모자죠. 띠. 응, 띠. 띠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 거성이죠. 띠. 그 다음에 담. 마찬가지로 담도 거성이죠. 담. 담장 장자죠. 그 다음에 고티. 뭐예요? 고치 견자죠. 고치를, 아, 고치라 그래. 티자가 나중에 치가 되는 거라 고치. 고치 견자입니다. 우리 고치 견자 좀 재밌죠. 고치 견자 어디 있냐면, 어쨌든 물에 나뭇가지 매달려 있죠. 나뭇가지 매달려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만히 봤더니 옆에는 나중에 실이 둘러싸였고 그 속에 벌레가 있는 거. 이거 고치견자예요. 한자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두텁, 두겁이죠. 섬자니까 두겁 섬자니까 두텁이라고 그랬네요. 둥둥하니까 두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아, 섬서가 되죠. 섬서 또는 섬여라고, 서자는 여라고도 하고 서자라 섬서. 섬서가 두꺼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노로. 노로. 야, 저 시골에 옛날 할머니 말 이거 그대로 있을까? 노로가 있다. 노루장자. 노루장자. 그 다음에 여전히 그납 있죠? 납이라고 하는 거. 잔나비. 그죠? 잔나비 할 때, 납할 때, 원숭이. 원숭이, 원. 나비 원숭이가 되고, 비엽자 같은 경우는 발. 발이 뭐예요? 팔비자죠? 팔비. 팔비인데, 팔을 옛날에는 발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새 옛날 말 이렇게 보면서 요새 말이 얼마나 세지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말도 그저 뭐, 하여튼 좀 악독해졌어요. 말들이 굉장히.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독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벌. 봉이죠? 그 다음에 피읍자의 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파총 파 우리 먹는 파 쪽파 대파 할때파그 다음에 팔팔팔팔 아 그러니까 팔이 아니라 폴에 가깝죠. 아하고 오니까 폴 파리. 이것도 옛날이 아니라 애들 말 속에는 여전히 파리 보면 팔폴폴폴 뭐라고 할 거야. 애들 말에는 쓸걸요. 포리포리 하나요? 제주도에 포리포리. 이게 나가서 포리포리. 애들인지 안 되면, 리까지 안 되면 그 폴폴 뭐 비슷하게 발음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 산이죠? 미음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는 서여라는 거죠? 서여. 마령서. 그죠? 마령서, 감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서여, 마라고 하는 거. 마. 원래 참 마령서는 감자가 되고, 마는 요즘 뭐 유행하는 그마 있죠? 그 마. 서동요에 나오는 그 마. 그 다음에 사비. 하자니까 새우. 사비라는 것이 새우 하자. 옆에 뒤는 새우 하자입니다. 그래서 사비라는 것이 옛날에 새우. 드비. 호자, 박호자죠. 드비, 듀웅박. 듀웅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바가지 그런 박을 쪼개잖아요. 듀웅박은 쪼개지 않고 구멍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저런 거는 그런 경우가 듀웅박 많이 쓰겠죠. 그
술병 만들려고, 아니 물병 만들려고 쓸 때, 그 이게 무슨 조롱박 같은 경우는 뒤웅박으로 쓰기 좋겠고, 그 다음에 자, 그죠? 자는 자척, 그죠? 한 그 잣대를 쓰는 자, 그 다음에 조희, 조해, 조해, 종이, 조이, 지. 이것도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나왔던 것 같아요. 조이 좀 줘라 하는 거, 그죠? 종이. 그 다음에 치읓자인 경우는 채. 채 사자니까 위에 보면은 대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쌀 같은 가루 같은 거 치는 채, 고운 채 할 때 그 채, 채, 채 사자입니다. 차이 채자는 채편, 채찍편자, 채찍할 때는 차이 채자. 그 다음에 저 뭐 곡식 같은 거 이는 거는 채자, 처이 첫자.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는 우리 손이라고 쓰는데 손, 그죠? 손이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섬, 이런 데서 쓰는 것이 바로 시옷이고, 그 다음에 히읗자 같은 경우는 부엉, 부엉, 뭐냐, 휴류가 되는 거죠. 부엉이. 휴류라고 합니다. 휴류, 부엉이. 부엉, 부엉, 부엉. 엉자로보다 헝 발음이 훨씬 더 있죠. 지금도 보면은 부엉. 그 다음에 힘, 근, 힘줄 근자를 쓸 때 이제 우리가 힘은 근육을 보고 쓰는 거니까 바로 힘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 없는 이응 같은 경우는 비육, 뭐예요? 아니, 개추니까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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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육이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비육. 뺨, 지난번에 했죠? 뺨, 뺨. 뱀이죠, 사. 리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무리, 박자니까 우박 박자, 그죠? 우박이니까 무리라고 그랬네요, 무리. 물이 우박, 얼음, 그냥 얼음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요새 많죠? 얼음, 빙자. 그 다음에 아우는 뭐라고 했냐? 아시,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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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그 다음에 너세, 너, 너시, 너시 뭐예요? 보, 너세, 너세라고 하는 거. 발리 넓적해가지고 나무에 못 앉고 앉으면 그냥 뒤뚱뒤뚱뒤뚱 한 게 그 바로 너새입니다. 너새는 이거 저기 시에서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중성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아의 쓰임 같은 경우는 턱, 턱, 턱 할 때, 우리 이건 턱, 턱, 이 자예요. 기를 이 자, 이 턱, 이 자인데요. 옛날에는 턱,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팟, 팟. 지난번에 시, 저기 뭐야, 그, TV 보다 보니까 저 추도 지역이었던 노인네 얘기다 보니까 팟을 폿, 폿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라도 여전히 폿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아래야 방, 아래야 발음이 오, 아, 요 사이에 아, 이, 확실히 그게 남아야 폿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다리, 그죠? 다리 교자. 가래, 가래, 추죠? 이때 가래가 뭐냐면 가래, 가래나무. 가래나무 할 때 그 가래. 그 다음에 가래, 요거, 요거, 요거 하는 거죠? 손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건강 좋아지라고 알게 씨앗 돌리는 거 가래 그 추자라고 그 요거 요거 가래 그 다음에 으자 이에는 물 같은 경우는 으로 했네 그죠 그 다음에 발측이라고 하는 거는 근이니까 발 뒤꿈치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측이라는 건 발 뒤꿈치 발꿈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기러기 안자 기러기를 재밌게 표현했네요 기러기를 그력 그랬네 그력이라는 말 혹시 시골에 있나요? 그력, 그력, 그력. 저도 시골에서 내내 기력이 보고 살았는데, 못 봐, 이 소리는 못 들었고, 그 다음에, 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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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력. 그 다음에, 드레. 이거는 급기니까 뭐예요? 급기. 물 깃는 그릇이니까, 두레박 할 때, 두레박, 두레, 드레. 그 다음에, 이 자에 얘는, 옆에서 둥지소 자죠? 그러니까, 깃. 깃들이다 우리가 표현할 때 깃들이는 바로 보금자리를 깃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보금자리 그 다음에 밀 나비죠 나비니 꿀 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직 피직이죠 피 곡식 가운데 피 그 다음에 저 쌀 까부는 거 키 키는 그대로 썼네요 그 다음에 오의 예 같은 경우는 논 수전을 논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톱 걷자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호미, 호메가 되네. 호미, 서자. 호미, 호메. 그 다음에 벼로, 벼로. 옛날에 루, 오. 이렇게 노인네들 발음 이거 그대로 들라면서 벼로, 벼로, 연. 그 다음에 밥, 반자가 되죠. 그 다음에 낫, 겸자죠. 낫, 겸자. 낫, 낫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야,
이 아이의 앞뒤에 있는 이응이 이제 나중에 앞으로 와서 잉아가 되는 거죠. 잉아가 잉아 종자. 배틀의 그 날실 한 가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맨 위에 있는 실들, 그 잉아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슴이죠. 사슴록. 그 다음에 우의 예 같은 경우는 숱탄. 우리는 요즘에 치읓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울타리 리자를 울이라고 하죠. 옛날에 울이라는 막 울은 뭐 여전히 지금도 쓰고. 그 다음에 누에 그대로 쓰죠. 누에 잠. 구리 동. 그 다음에 부엌 이게 뭐죠? 그 조죠. 부엌 조자. 조항신 할때 그래서 이 부엌 조자를 쓰는 겁니다. 부엌을 돌봐주는 신할때 조항신. 그걸 부섭. 시골말 남아있지 않나 이거? 부섭. 나 있을 거야. 그다음에 널판지 그죠? 판때기 널. 그다음에 설이 그대로 남아있죠. 설이상자. 버들유자. 그다음에 요자 같은 경우는 종이 되는 거죠. 종로. 그다음에 고염 그대로 있죠. 고염 영자입니다. 한자는 고염 영. 고염이라 하는 거. 그다음에 효, 소. 그다음에 삽도라고 하는 삽주라고 하는 거의 창출체가 돼 있죠. 창출체. 그 여름에 땀 내는데 땀이 잘안 나는 사람들 땀을 확 내야 될때 바로 이 창추를 먹는 겁니다. 창출체를 바로 옛날에 삽도, 요즘에 삽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야자예 같은 경우는 거북이, 남생이 이렇게 표현한 거였죠. 그 다음에 약이라고 하는 거. 약, 이것도 참 요즘에는 안 쓰는 건데, 이것도 제가 어떤 경우에 쓰나 그랬더니 옛날 동의보감에 보면은 약의 껍질은 성이 한하고 해서 대모의 야그 껍질 그래서 거북이를 표현하는데 야그라고 하나 나오더라고요. 야그 껍질 대모라고 하는 요그 거북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게서 그 백약의 모든 독을 푸는 약재로 쓰는 것이 바로 야그 껍질이랍니다. 그것이 그 보면은 거북 벽자가 되는 거죠. 승 뭐냐면 이게 얘네들이 승벽 거북 대모승 대모승벽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지금 보기는 어렵고 옛날에 뭐이동 아니 우리나라 쪽에서 어제 이거를 우리나라 약재로 쓰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서 이게 조금 발견되는 거북이 종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다야 보통 대야 그랬죠? 대야 야자 다야 대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감 뭐라고 하냐? 교맥피니까 메밀껍질 자감이라고 메밀껍질은 베개속 같은 데 많이 쓰니까 아마 요 예를 요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율미 의이라고 그랬죠? 율무씨 그때 의이 인자를 쓰죠? 의인 할때 이제 율무. 그 다음에 거기에 글자가 이게 여기서 받쳐주지를 못해서 글자가 빠졌는데요. 반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삽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한자에 그게 사람 인자 사람 인자 두 개. 반삽 이렇게 쓰고 나무 목자를 이렇게 삽자. 저희 보니까 훈민정음엔 나타나고 옛날 고문에 어디 나타나나 그때 고문에 나타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삽자를 어떻게 쓰더라? 보통 삽자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간 모습이니까 절구구자로 써서 이게 삽자를 쓰는데 아마도 훈민정음을 이렇게 만들었다 학자들이 삽은 같으면서 삽자루가 있으니까 그죠? 뒤에다 나무 목자를 이렇게 쓴것 같아요. 이게 삽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삽. 반삽이니까 밥푸는 주걱, 밥주걱. 그래서 옛날에 죽이라고 표현했고 오늘날 주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자, 밥반자 옆에다 저 글자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삽자를 써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이는 글자는 요거가 되고 이거는 훈민정음 이렇게 강의자료 쭉 찾아봤더니 고문에도 이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그래서 아 지역에 따라서 글자들도 이렇게 한자도 조금 다르게 쓰는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슈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로 되냐? 우산이죠? 그대로 우산입니다. 우산 한자를 한자로 저렇게 쓰는 거. 우리 우산 산자만 이거 말고 우산 사안해 가지고서는 뭘 썼느냐면은 산자 밑에다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던가요? 이걸로 썼었죠. 근데 밑에 거기 보면은 우산 사안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주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수건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매달아오니까 아마 이때 옛날에 주련이라고 했죠. 수건 세자.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엿당, 이당이죠. 이당, 엿이고 절, 결, 절. 디귿이 보통 이제 뒤 나중에 지읒으로 변하니까 바로 불사, 절에 해당되고 변은 그대로 벼, 도자로 쓰고 접이, 제비, 연이죠. 접이, 제비, 연. 그 다음에 종성의 기역 같은 경우 닭저, 닭나무라고 할 때 닭저, 닭이라 그대로 있고 닭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독, 독은 쓰죠. 독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옹기쟁이 할 때 독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 그 다음에 옹기, 옹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그 다음에 군벙, 제조 되니까 군뱅이가 되죠. 군벙은 군뱅이. 올창, 올창이, 올챙이. 과두가 되죠. 옛날에 그 붓글씨로 쓰지 않고 그 대주간에다가 글자를 파는 글자를 이 과두 문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파기 시작하면 위는 굵게 되는 거죠. 획들이 위가 굵게 나서 마치 올챙이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과두 문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이렇게 파다 보니까 과두 문자도 이렇게 나고 올챙이, 올창. 그다음에 디귿자에 같은 경우는 갓. 그죠? 갓, 립이죠. 요즘에는 시옷으로 쓰는 갓. 그 다음에 싯, 신나무가 됩니다. 풍자는 단풍 풍자인데, 바로 신나무, 신나무를 표현합니다. 우리말의 신나무. 그 다음에 신이다 쓰는 건 신, 구자가 되는 거죠. 신발, 구자. 그 다음에, 아, 반대 그러면 잘못하면 한 대, 두 대 반대가 아니라 반디 형자죠. 반디를 옛날에 반대라 했고, 섭, 그 다음에 뗄나무죠. 섭신자 뗄나무를 섭, 그 다음에 그래서 섭신, 그 다음에 굽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쓸 때 한자 말을 배울 때 훈하고 음할 때 굽제 이렇게 되고 섭신, 반디형, 갓립, 그 다음에 신풍, 신구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범호가 되죠. 범은 호가 되고 그 다음에 샘천 이렇게 되죠. 샘은 천이 되고 시옷의 예 같은 경우는 잣 같은 경우는 해송이라 그랬네요. 저 잣이 해송 개념으로 썼고 그 다음에 연못, 못지가 되죠. 그 다음에 달, 월, 별, 성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이것이 훈민정, 이른바 세상을 요새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보려면 이제 이 전후 과정을 보려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최말리 등의 반대 상소, 그 다음에 이 정인지 서문은 아마 조금 한번 볼까요? 정인지 서문, 그 다음에 뒤에서 동국정운 서문, 시간 되면 그런 거 보면 동국정운 서문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아주 좋을 텐데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 서문을 읽어보기도 어렵고 지난번에 저거는 읽었나요? 455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그 결활한 거 그것만 오늘 그것까지만 읽읍시다. 정인지 서문은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그때 같이 합시다. 455쪽에서 그 매주려 말하기를 끊어 말하자면 하면은 전체 훈민정음을 정리해 놓은 글이죠. 자음 모음 다 정리한 그 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천지지와 본일기 음양오행 상시종 물어양간 유형성 원본무이 이수통 정음제자 상기상 인성지려 매가획 음출아설 순치후 시위초성 자십칠 항상 그 글자를 그냥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 읽으면 됩니다. 보통 칠원시 종류니까
꼭 맞진 않는데 대체로 맞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취설근 폐후형 유업사욕 취의 별 설례상설 부상악 순즉실시 취구형 치후직치 치후상 지사오의 성자명 우유반설 반치음 취상동의 채즉이 그 다음에 나미술욕성불려 차서수후 상형시 배저사시 여충기 오행오음 무불협 유후위수 동여우 아내춘목 기음각 치음하화 시설성 치즉상추 우시금 순어위수 본위정 아니 토이계하 위궁음 성음우자 유청탁 요어초발 세추심 전청성시 군두별 즉술음력 전청성 네 글자 세 글자니까 이뜻 들어오죠? 읽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붙이면은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칠원시 쓰는 것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내 쾌탄 표침허 오음각일 위자청 전탁지성 규담보 우유자사 영유홍 전청병서 위전탁 유홍자허 시부동 엄나미욕 금여양 기성불청 우불탁 욕지연서 위순경 후성다이 순사합 중성십일 역취상 정의미가 용의관 탄의 어천 성최심 소이원형 여탄환 즉성불심 우불천 기형지평 상호지 침상일립 궐성천 삼재지도 사위비 홍출어천 상위합 상취천원 합지평 담력출천 위기벽 발어사물 취인성 그다음에 용초생의 일기원 출천위양 재상외 요양겸인 위제출 이원위형 견기의 군업술별 추러지 거래자지 하수평 탄지위자 관팔성 유천지용 편류행 사성겸인 영유유 인참천지 위최령 차취삼성 구지리 자유강류 여음양 중시천용 음양분 촌해지공 강유창 중성창지 초성화 천성호지 이자연 화자위초 여위종 물생부귀 개어곤 음변위양 양변음 일동일정 호위근 초성부유 발생의 위양지동 주어천 종성비지 음지정 자음어차 지정언 운성요제 중성용 인능보상 천지의 양지위용 통어음 지신즉 반이귀 초종수운 분양의 초용종성 의가지 정음지자 지28 아 28 28 해야 되네 28 그래 근데
아, 참, 28 해야 되는데, 28로 그냥 28 이렇게 읽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쓴 이유가 7언으로 맞추기 위해서 쓴 거죠. 7언으로 맞추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 탐색 착종 궁심기. 지원언근 유민이. 그 다음에 천수하증 지교의. 해서 보니까 네 글자, 세 글자 딱딱 떨어지게 글을 잘 맞추고 운을 쭉 맞췄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정음지자 지, 뭐, 28, 그죠. 지28이니 탐색 착종, 그냥 궁심기라. 지원언근 유민이하니 천수하증 지교원 위리오. 이렇게 해서 뒤에다 토를 갖다 쫙 붙여서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제가 여기다 굳이 이건 손을 안 댔는데, 이를테면 저 다시 455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지와 본일기요. 이렇게 되겠죠. 천지지와 본일기요. 음양오행 상시종이라. 물어 양간 유 형성이니 원본 무이 이수통이라. 정음제자 상기 상하고 인성지려 매가획이라. 음출아설 순치후하니 시위초성자 칠이라. 이렇게 해서 쭉쭉 읽어서 읽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것만 있죠? 이 여기 나오는 이그 결서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다음에 우리 여기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개사전 그대로 내년에 또 올라가실 분들 많은데 거의 이 내용들 고스란히 다 나와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대학 중용, 그 다음에 그죠? 홍범, 그 다음에 이거 훈민정음까지 했죠? 무지막지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러고도 이제 저기 주요 개사전 공부하는데 어렵다라고 하실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이제 새로운 말들 조금 더 익혀가면서 공부한다라는 거 이상은 없으니까 어차피 두루두루 통해야 한글도 보고 다른 이제 이치만 꿰뚫어놓으면 나머지들이 다 쉬워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라는 건아 인생사 다 뭐가 있더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어 소식이 있는데, 그죠? 뭐, 때로 그럴 때도 있거니 하고서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마음이 넓어지면은 몸도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저처럼 돼요. 그 신광체반이라 그랬죠? 몸도 퉁퉁해지고. 그런 별.